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저희 302 헤드기어에 대한 착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구매를 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착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302 헤드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끈 타입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한번 맞춰놓으면 되게 편하게 쓰고 벗을 수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 사이즈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옵니다. 묶여진 상태로 오는데 딱 받으시면 어떻게 하느냐, 바로 써봐요. 사람들이 이렇게 써보는데 보시면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가. 아무리 머리가, 제가 그래도 머리 큰 편은 아닌데, 작은 편은 아니지만 큰 편은 아닌데 안 들어가는데, 일단 무조건 뒤끈을 다 풀어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일단 뒤끈을 다 풉니다. 아니라 다른 헤드기어도 마찬가지거든요. 아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풉니다. 윗끈보다 뒤끈이 좀 중요한데, 윗끈은 좀 이따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풀면, 딱 풀면 어떻게 되냐면, 아까지는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일단 딱 쓰면 쑥 들어갑니다. 근데 쑥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 여기서 본인이, 저희가 이게 프레임이 철제 프레임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코가 닿여요. 제가 이 코가 닿으면 어떻겠어요? 딱 때리면 코가 맞잖아요. 근데 저희 헤드기어 자체가 코가 조금 뜨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우그려, 자기 코에 조금 안 닿게 우그려주면 됩니다. 우그려주게 되면 관자놀이가 좀 쪼이긴 하는데 약간 쪼이게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좀 덜 돌아가거든요. 조금 아프더라도 쪼이게끔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약간 쪼이게끔 해서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턱이 이만큼 나오고 코가 이 밑에 보이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딱 쓰시면 눌러서요. 이 위에가 만약에 꽉 조여가지고 더 안 들어간다면 살짝 풀어주면 돼요. 자, 눌러서 보세요. 코 위치가 인중이 이쪽에 와야 돼요. 그래서 코가 딱 보호되게끔. 그리고 너무 내려 쓰게 되면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위가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가 이렇게 숙였을 때 보이면서 코가 절대 안 닿아요. 이 코스도. 제가 코가 뭐 낮은 편은 아니지,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코가 안 닿거든요. 지금 철제를 이렇게 휜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뒷줄을 풀고 철제를 휘어서 본인 얼굴에 가장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딱 하면 됩니다. 이게 많이 우그렸다 폈다 하면은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절대 고장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폈다 우그렸다 하면서 본인 얼굴에 딱 맞게끔 하고. 자, 저는 지금 이게 딱 편해졌거든요. 저는 L사이즈인데 턱끈은 어차피 버클로 되어 있으니까 버클로 하고 지금 이 사이즈에서 딱 보이죠? 코가 그죠? 뜨죠? 이렇게 맞으면 코가 잘 안 받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띄우고 싶다 그럼 더 우그려요. 더 우그리면은 여기가 더 쪼이거든요. 그러면은 덜 돌아가요. 이것도 여기 관자놀이가 더 쪼이면서 덜 돌아가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착용감이 더 좋아지죠. 대신 조금 아프다는 거, 그 다음에 조금 너무 아프다 그러면 살짝 피세요. 이거 피고 그러면 코가 약간 더 붓겠죠.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조정해가면서 이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눌렀으면 위가 안 보이고 너무 위로 쓰면 코랑 턱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적당히 이 정도 턱은 조금 나오고, 근데 오퍼는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적당히 이 정도로 써서 코가 이 정도로 나오게끔, 코가 이게 뜨게끔.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고,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뉴 디자인입니다. 뭐 형태가 바뀐 건 아니고 디자인이 이제 조금 바뀐 거고, 이렇게 눌러서 펴도 되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본인 관자놀이에 딱 맞게끔, 그리고 코가 약간 뜨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고, 뒤는 항상 풀어서 먼저 쓰고, 그 다음에 딱 본인한테 맞게끔 딱 잡고 있으면 뒤에 분한테 막 묶어달라고. 그러면 이제 잘 타격하고 턱끝만 잘 조이면 문제없이 스프링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네. 오늘은 코보헤드.